아주 오랜만에 기타를 칠수 있게 되어서 네, 강의를 그냥 찍습니다. 자, 우선은 오늘 해볼 노래는 네, 마사키 기시베님의 수빙의 빛남인데요. 네, 여기 첫 번째 마디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, 튜닝은 D, A, D, G, A, D가 되겠습니다. 처음에 E는 1번으로 잡고요. 원곡자는 여기를 2번, 3번으로 잡으시는데, 이렇게 잡으셔도 좋아요. 근데 저는 좀 힘들어서 이렇게 3번, 4번을 사용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이렇게 연주를 할게요. 자, 오른손은 엄지는 6, 5, 4, 나머지는 3, 2, 1에 맞춰서 기본형 아르페지오로 연주를 하시는데, 중간중간에 이 규칙이 좀 깨지는 구간들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처음에 엄지를 두 번, 그 다음에 당연히 1번은 요걸로 치는 거고요. 2번은 요걸로 치고요. 그죠? 네, 이렇게 이제 내려와 주시면 돼요. 그래서, 자, 그 다음에 여기 5가 나오는데, 손이 큰 분들은 3번 손가락. 저처럼 손이 작은 분들은 네, 새끼손가락을 사용해서 네,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 다음 네, 여기 해머링이죠. 그래서 해머링 딱갈수 있게 오른손도 한 번씩 봐주세요. 자, 그 다음 이 상황에서 1번 손가락 그대로 내려가서 풀링 만들고 요 사사를 얘는 3번, 얘는 2번으로 잡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네,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여주 넘어왔을 때는 얘를 1번 손가락으로 해주셔야 돼요. 엄지가 두번 움직일 거예요. 잡히면 첫 번째 줄, 네 마디를 해보면요. 이런 연주가 되겠습니다. 한번 더. 네,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, 자, 여기는 이제 스타일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. 뭐냐면 기본 손의 이 아르페지오 균형 그대로 여기 이제 여기를 엄지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손가락 변형이 좀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엄지랑 이렇게 가져가고,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엄지를 여기서 두번 가져가죠. 자, 여기를 1번 손가락으로 칠 수도 있어요. 얘가 타고 올라와서 엄지 여기를 1번으로 쓸 거냐 엄지로 쓸 거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. 스타일이라고 제가 표현한 의도가 엄지를 두번쓸 거냐 나는 그냥 기본형으로 쓸 거냐.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은 이제 4, 5, 6, 7로 손을 맞춰서 바로 이어서 새끼가 올라가서 엄지, 그 다음에 이번에 4번 줄을 1번 손가락에 이렇게 해서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. 여기에는 T, 5, 6, 엄지는 5, 6번 스트링을 연주해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. 메모를. 그 다음에 자, 여기 구간 또 살펴보면 엄지 두번 치고요. 4번 여기도 이제 엄지는 T, 5, 6. 해머링. 그 다음 엄지. 6번 줄 쳐주고. 네, 여기 이제. 그래서 왼손 버리면서. 네, 이런 식이 되는 거죠. 이제 원곡자는 여기에다가 비브라토를.
여기 박자에다 비브라토를 넣는 거겠네요. 그래서 이 구간도 한 번 더 해보면 네,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A파트의 아홉 번째 마디부터 열두 번째 마디인데요. 여기 앞에랑 똑같아요.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슬라이드로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는 거죠. 한 번 더 해볼게요. 그 다음에 얘가 4가 여기 4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5를 2번 손가락으로 딱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번 손가락이네요.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당연히 요 4는 1번 손가락 바꿔서 자 그러면 7은 새끼손가락이겠죠? 왜? 여기서는 4, 5, 6, 7 균형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는 자연스럽게 4, 5, 6, 7에서 이 2번 손가락이 풀링을 딱 만들어주는 거죠. 그 다음에 7은 새끼손가락, 4는 1번 손가락 쓰는 거죠.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결을 천천히 해볼게요. 네,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요렇게 이제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다음 이제 13마디부터 16마디까지 자 이제 4는 이렇게 누르고 있었죠? 방금 다시 5 해서 네 이렇게 되겠네요. 5는 2번 4는 1번 해서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여기 2로 1번 손가락이 날아가고 당겨주고 해머링 풀링 풀링인거죠. 네 이렇게 여기 4는 3번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손 버렸다가 여기 4도 요 녀석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있던 애가 올라가면 되겠죠? 그래서 자 그러면 요 라인도 한번 쳐보면 여기를 1번 손가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3번도 좋고요. 그래서 본인이 편한 움직임을 찾으셔서 네,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